정수기에서 물이 하얗게 나오나요? 직수형 정수기에서 물을 추출할 때 하얗게 나오는 것은 물속에 녹아있는 공기에 의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정수기로 들어오는 수돗물이 필터를 통과한 후 수압 차이로 발생되는 작은 공기방울이며 조금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백색 기포를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뿌옇게 보이는 것은 공기가 잘게 부서져서 발생된 기포로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아닌 것을 증명합니다. 정수기 물을 끓이면 흰색 알갱이가 생겨요. 커피 포트에서 수돗물을 끓이면 포트 바닥에 백색 알갱이가 뭉쳐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속에 녹아있는 미네랄 성분이 서로 엉겨붙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수기 물을 끓이면 발생되는 백색 물질도 수돗물을 끓여서 발생되는 미네랄과 똑같은데 정수기가 이물질은 걸러내고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은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미네랄 성분은 원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